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3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부록 파일 있죠? 거기에서 기출 유형 문제 3회에 해당되는 파일, 뇌문서 GTQ 이미지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요. 이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세요. 이제 실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을 할게요.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요. 가로하고 세로 크기 JPG로 지시되어 있는 값 지정을 해주세요.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리솔루션 72인치당 픽셀,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혹시 눈금자 안 보인다면 Ctrl R키 눌러서 눈금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드도 안 보인다면 이미지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여기서 그리드 메뉴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드 라인 에브리를 100으로 지정하고 다니는 픽셀 그리고 밑에 이거는 2를 내주시고 OK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임시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애즈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GTQ라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자신의 수험번호 그리고 자신의 본명 그리고 1번까지만 이제 저장하면 되는데요. 이 뒤에 참고라는 거는 JPG 크기하고 똑같은 PSD 파일로 참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포맷에서 이제 PSD라는 거 선택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죠. 먼저 1급 다시 1 파일 불러올 거예요. 폴더 창 이렇게 열어놓고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컨트롤 A 해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했죠? 그 다음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셔야 되죠? 첫 번째 파일은 크기 조절하지 않고 그냥 위치만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음 지시대로 필터로 가서 아티스틱 간 다음에 여기에 러프 파스텔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실행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지시사항은 패스 저장으로 한옥 모양을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작업이 좀 힘들 거예요. 처음 힘드신 분들은 정답 파일 JPG로 제공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이펜툴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그림 없이 여기다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여기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작업을 해주세요. 패스 작업을 여기까지 했다면 교재 설명을 봐주세요. 여기 지금 펜툴 밑에 T라는 거 있고 그 밑에 검은색 마우스 포인터 같은 거 있죠? 여기 하얀색도 있는데요. 저희 검은색 패스 셀렉션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영역이 이렇게 지금 라인만 보이죠? 자, Alt 키하고 Shift 키 같이 눌러주세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살짝 보일 거예요. 그 상태로 옆으로 그대로 쭉 가져오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 오리전탈하면 이게 반전이 됐죠?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영역 있죠?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로 연결이 돼서 하나로 그냥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간 다음에 하단으로 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 투명한 레이어 만들도록 해주시고요.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패스 패널로 간 다음에 역시 하단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검은색으로 나오는데요. 정경색으로 칠하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지금 툴 패널 하단에 블랙이 정경색으로 돼 있죠? 색깔을 교재하고 비슷한 색깔로 맞춰 놓을게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정경색 바뀐 거 확인됐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주시고요. 저희 그림 불러온 거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패스가 보여지는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1급 다시 2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창 해주시고요. 이제 모두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 모두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무브 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구분이 어렵죠? 자, 이름 먼저 바꿔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2하고 1급-2 이미지 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눌러서 이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쉽게 더잘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Ctrl T 누르고요. 회전이 필요하다면 역시 회전도 해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Ctrl T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죠? 제가 조절해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이상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지정하고 났더니 여기 그림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패스로 지정한 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뷰에서 쇼에 가보세요. 여기서 타겟 패스라는 거 있죠? 이거 체크를 없애주시면 컨트롤 T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라면 뷰 메뉴 여기 쇼에서 이 타겟 패스 없애고 작업하면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마스크의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마스크니까 이 레이어 2라는 이 마스크 바깥쪽 이 지정된 거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 아니면은 이 이름 옆에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인어글로우라는 거 선택, 그리고 제일 밑에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 4픽셀, 색액은 지시된 값으로 오케이 해주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라인 보여지죠? 다음 지시에 있는 1급-3번 파일 불러올게요. 자, 여기 그리드 잠깐 컨트롤 H로 잠깐만 안 보이게 할게요. 이제 툴에서 매직완드 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 옵션 바에서는 두 번째 거 있죠? 셀렉션을 더해주는 이걸 선택해 주시고, 터럴런스는 30, 40뭐이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하늘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저희 반전해 줘야 되겠죠? 여기 하얀색 부분이 같이 선택됐는데 이거 출력 형태 보면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작업해도 돼요. 셀렉트 인버스에서 지붕만 선택되게 해주시고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시고 이제 닫아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마스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기 한 레이어도 똑같이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현재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마스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하고 위치 그리고 회전도 시켜주세요. 조절 끝냈다면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 보셔야 되는데 사이즈라는 거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15 정도로 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이제 쉐이프 툴 작업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종류를 바꿔야 되죠. 타일 쪽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타일에서 이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다시 위에 옵션 쪽으로 가서 스타일은 없음 상태에 그 다음에 색상 지시된 값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하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한옥 모양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뒤쪽으로 방금 작업한 쉐이프 1이 이 뒤쪽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컨트롤하고 괄호 있죠?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맞춰주세요. 컨트롤 T 작업 종료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 이너 섀도우 클릭을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J를 하면 쉐이프 1 카피라는 거 하나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 한옥 모양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하세요. 가로로 뒤집기까지 완료했다면은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 레이어 패널 여기 앞에 있는 사각형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두 번째 지시된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 모양을 애니멀 선택한 다음에 그새 모양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것도 플립 호리전탈을 해야 되겠죠? 크기와 위치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D 빠져나와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가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의 색을 먼저 변경을 해주세요.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시된 색, 오케이. 두 번째 지시된 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고요. 이제 색 지정을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돼 있는 색상이죠? 그러니까 90도 그 상태로 바로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입력할게요. T라고 써 있는 거툴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 궁서니까 직접 입력해서 지정해 주세요. 바로 궁서 선택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는 32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왼쪽 정렬 상태에서 글자 색만 지시된 걸로 변경을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 제일 위쪽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이미지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와프 텍스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밴드를 조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10 정도로 가면은 이게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글자 입력 끝나죠? 그럼 이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 실행할게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 설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설정한 다음에 사이즈 지시된 2 입력해 주시고 색상도 클릭해서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OK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처럼 회전해서 맞춰줘야 되겠죠?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그리드 안 보이게 컨트롤 다운표에서 없애 주시고요. 우선 이미지 파일 그대로 저장 한번 하고 그다음 제출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이름 참고라는 글자 없애고요. 이렇게 문제 번호까지만 나오게 파일은 형식을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사이즈 8에서 12 사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 저장했다면 이제 사이즈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 다음에 40에 50으로 PSD 규칙에 나와 있는 그 크기로 오케이를 해주세요.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른 다음에 역시 이름 변경하고 포맷 형식은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두개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죠. 수정해야 되면 다시 이 파일 불러서 수정해서 방금 전 작업처럼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거 닫아 주시고요. 이제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을 해볼게요. 파일 뉴 해주시고 400에 500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자, 창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드 나타나게 컨트롤 다운표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이 파일도 임시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해제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일로 이렇게 참고까지 해서 저장을 해 두세요. 1급 다시 4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불러온 다음에 저희 모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A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복사해야죠. 컨트롤 C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 보고 이 무늬 있죠? 이것만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크기 조절은 없고 위치만 바꾸는 거라 조절 쉬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필터 메뉴 가서서 블러 효과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 레이디어스를 반경을 4픽셀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파일 다시 오픈을 했는데 1급 다시 5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창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번엔 매직완드 툴 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리드 보이는 것좀 불편하죠? 컨트롤 H나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안 보이게 해 놓고요. 매직완드 툴로 거대를 클릭을 해줘서 한50 정도로 더 키워주면 좀더 선택이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
반전시켜야죠. 셀렉트 인버스 시켜주고 컨트롤 C 카피 눌러주시고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저희 선명하게 뭐 특별히 안 고쳐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히스토리에서 방금 붙여넣기 한거 취소하고 교재 설명 한번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I 해가지고 선택 영역 지금 반전에서 요것만 선택했죠. 그런데 위에 옵션 바에서 이거 리파인 엣지라는 거 설정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다 0부터 00 그리고 0, 1, 0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 그 다음 OK를 눌러줘 보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팁 참고하시고요.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여기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매끈해진 거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작업 왜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으로 가서 이너 섀도우를 지정해 주고요.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이미지 많이 불러오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 보기 편하게 해놨고요. 이제 색상 보정해야 돼요. 이미지에서 1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사용하고 필요 없는 파일은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컨트롤 H나 아니면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이거 안 보이게 하고요. 펜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과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패스 작업 완료했다면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전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T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뒤에 이거 조절을 안 한 상태인데 1-5번도 같이 조절 좀 해주세요. 위치 조절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1급-6번 이미지가 있는 이 레이어 패널 작은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제 왼쪽 툴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 폴리거널 라쏘 툴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거 다각형 선택 도구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이 네 개 중에 제일 오른쪽 거 있죠? 교차된 영역만 선택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이 네 번째 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색상 보정해야 될 이 부분만 다각형 선택 도구로 이 선택을 해줄게요. 이 폴리고날 라쏘 툴은 직선 직선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택 도구가 불편하다면 다른 툴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사용하시든 이 밑에 거 사용하시든 이 위에 거 사용하시든 이 선택 영역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제대로만 선택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치마 색깔 바꿔야 되겠죠? 영역 선택이 되었으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Hue Saturation을 지정해 주세요. 빨간색 계열로 바꿀 거예요.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Hue는 안 바꿔도 되고요. Saturation만 한 80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면 붉은색 계열로 보일 거예요. 벌써 붉은색 계열로 보이죠? 이제 클로즈 탭 그룹으로 휴 세츄레이션은 닫아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제대로 많이 보이게 이렇게 놔주세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할 건데요. 쉐이프 툴을 어디서 하냐면 이 지금 큰 거 보이죠? 여기에 무늬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요. 1-5에다가 이 레이어 패널을 이렇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쉐이프 모양은 여기에서 타일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OK를 눌러주고 해당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스타일 지금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해주시고 색상 클릭하고 색상값 입력 후 OK 해주시고요. 이제 Shift키 눌러서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컨트롤 T 완료해 주시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번엔 모양만 바꾸면 되죠. 어너먼트에서 OK 눌러 주시고요. 장식 모양 8번에 해당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또 Shift 누르고 그리면 여기 정확히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지죠. Shift 먼저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도 잘못 누르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이럴 때는 다시 히스토리 취소하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시된 값으로 변경하고 OK. 레이어 채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 체크한 다음에 사이즈를 3 정도로 살짝 줄여주세요. OK 하시고 컨트롤 T 누르고 그리드와 눈금자 보고 위치 크기 맞춰주세요.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자 입력할게요. 글자 입력을 하려면 T 이거를 툴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레이어는 제일 위쪽으로 이동해 있을게요. 이 상태에서 글자 먼저 입력하기 전에 글꼴 먼저 바꿀게요. 영문 글꼴이죠?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서 영문 글꼴 선택해 주시고요.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볼드라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 42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첫 번째 거로만 색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글자 보시면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죠? 가운데 정렬도 미리 지정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제 글자 입력해 주세요. 글자 입력한 후에 코리안이라는 글자 여기만 글자 색깔 바꿔주면 되죠? 블록 설정에서 그 부분만 색깔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레이어 1써 있는데 이 문자 레이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스트로크 설정을 해주세요. 선은 3픽셀, 그 다음 그라디언트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세요. 왼쪽 아래부터 색깔 입력할게요. OK 눌러 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요. OK 하시고 그 다음 이 앵글 확인해 봐야죠. 지금 이 상태로는 90도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180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거예요. OK 해주시고요. 이제 물결처럼 나타나게 해줘야 되죠. 텍스트 툴의 옵션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준 다음에 스타일에서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플래그 찾아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30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OK 눌러주시고 위치 지정을 해주세요. 모두 수정했으니까 이번 문제도 저장해줘야 되겠죠. 이제 파일 Save As에서 포맷 형식 JPG로 한 다음에 제출용 파일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에서 PSD 파일 크기 맞춰서 OK를 눌러주시고 크기 작아진 상태로 Save 역시 이름 바꿔주시고 포맷은 PSD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그두개 파일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이번 문제 닫아주시고요. 이제 문제 3번 실무응용 포스터 제작할게요. 파일에서 New 해주시고 크기 JPG에 맞는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창은 분리해서 눈금 보기 편하게 해놓으시고요. 컨트롤 다운표에서 그리드 나타나게 해주고요. 파일에서 이제 Save As에서 임시 파일 3번 파일 저장을 해두세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클릭한 다음에 프리셋 종류 첫 번째 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지시된 색상 입력, 오른쪽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다시 옵션 바에서 이번에는 이 옆에 다섯 종류 있죠? 제일 왼쪽 거, 첫 번째 거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모드는 노멀 상태로 놓고요. 오파시티는 100%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시프트 누르고 수직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다음 작업은 이미지 폴더에서 1급-7.jpg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파일은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까지 해서 작업하시고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는 컬러 닷지 선택을 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오파시티는 80%를 지정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와서 툴 패널 하단에 정경색, 배경색 지정이 있죠? 이 부분을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 클릭하고,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모양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 작업으로 이미지 폴더에서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기와만 패스로 따주세요. 사각형이라 패스 작업이 쉽죠?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닫아 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과 배치를 마무리를 해 주세요. 배치했다면 컨트롤 T 완료해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여기서 루미너시티 제일 밑에 있죠? 블렌딩 모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 불투명도는 60%로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다음 필터 메뉴로 가서요. 아티스틱에서 컷아웃을 선택해서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 폴더에서 1급 다시 9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창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H나 컨트롤 다운표 해서 그리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툴 패널에서 원형인 일립스 마키 툴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동그랗게 원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한 후에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창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컨트롤 T 빠져나오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로 가서 설정을 해줄게요. 사이즈는 4를 지정해 주시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그라디언트 클릭하고, 왼쪽은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값 입력해주시고, 오른쪽 역시 두 번째 입력값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시된 거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세요. 1급 다시 10번 파일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역시 컨트롤 T로 똑같이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다시 레이어 패널 가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번엔 색상 보정을 할 건데요. 똑같이 원형 선택 도구로 안쪽만 색상 보정할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했다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 값은 쭉 해서 200 정도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30 정도로 조정을 해주면은 파란색 계열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창은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좀잘 보이게 다시 해놓고 다음 파일인 1급-11 파일은 불러오려면 여기 안에 이 커스텀 쉐이프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할 거예요.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종류를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쉐이프에서 플라워 1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 가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클릭하고 이너 섀도우를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같이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는 8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 클릭해서 지정되어 있는 거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정확히 맞춰 주시고요.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미지 폴더에서 1급-11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선 제대로 안 보이죠? 쉐이프 1과 방금 불러왔던 1-11, 1급-11번 파일을 이두개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해서 맞춰주면 돼요. 위치 조절했다면 이제 필터로 가서 아티스틱에서 필름 그레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종류만 바꿀게요. 쉐이프 종류를 오너먼츠로 선택해주고 이 모양을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드래그를 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스타일 없음 상태 그리고 색상 지시된 값 입력하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마무리 지정해주세요. 크기 완료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실행을 해서 베블 앤 엠보스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스타일 지정 있죠? 이거를 아우터 베벨로 바꿔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 필요하다면 체크 없애주시고 OK 눌러주시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또 바꿀게요. 여기에서 바로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크기 조절 눈금 맞춰야 되니까 Shift 안 누르게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없음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시된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급-8번 뒤쪽으로 가야 되죠? 쉐이프 이거를 뒤로 쭉 끌어다가 내려서 1급-9 아래쪽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 마무리 해주시고요. 조절 마무리 됐다면 빠져나와서 오파시티를 60%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할게요. 툴에서 여기 문자 입력 툴 선택해주시고요. 위에서 글꼴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0포인트로 그리고 색상 지시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를 와라는 한자를 찾기 위해서 한글로 와라고 입력을 해줘 보세요. 글자가 지금 뒤에가 있죠? 레이어를 제일 위쪽으로 끌어다가 이 경계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와 바로 그냥 입력하고 한자 키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기와 와자를 저희가 입력해야 되죠? 클릭을 해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셀 로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거는 한6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OK 눌러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면 글자 빠져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X 눌러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첫 번째 지시된 색상 입력, 두 번째 오른쪽 아래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 후두 번째 색상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우터 글로우 체크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OK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돼 있나? 만약에 안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이 앵글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자도 도둠 글꼴인데요. 글자 클릭하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도둠 글꼴에서 글자 3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글자 보이게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놓고요. 와프 텍스트 들어가 보세요. 스타일은 플래그를 선택해 주고 그다음 호리존탈 밴드는 마이너스 40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거예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글자 입력 빠져나왔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하고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프리셋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왼쪽 아래 더블 클릭,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지금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앵글 값을 이렇게 옆쪽으로, 0도 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될 거예요. OK를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 영문 글자 입력할게요.
조금 밑에서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왼쪽 정렬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글꼴 바꿔야 되죠? 자, 영문으로 가서 해당 글꼴 선택해 주시고요. 레귤러를 볼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글자 크기 40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글자 색깔 지정된 거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와프 텍스트 클릭해 주고, 스타일에서 PC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 나타났는데, 호리존탈에서 밴드를 40 정도로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거예요. 레이어 패널 여기서 클릭해 준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이 레이어를 글자 한 옥의 정치를 즐기세요 아래쪽으로 경계선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무브툴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제일 작은 글자 입력할 거예요. 클릭해서 글자 입력하고 컨트롤 A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 도둠이란 글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엔터해 주고 글자 색 바꿔주고요. OK 하고 레이어 패널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밑에 가서 FX 스트로크 눌러주시고요. 지시된 대로 이 픽셀 색깔 입력 OK, OK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위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아까 한자 위치 지정을 안 했네요. 위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레이어보다 뒤쪽으로 가야 되죠?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뒤로 가주면 되겠죠? 이제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그리드 안 보이게 해주고요. 파일 세이브 해준 다음에 제출용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에즈에서 참고라는 글자 없애고 제대로 된 파일명으로 JPG부터 저장을 해줘야 되죠.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서 60에 40으로 바꿔주고 OK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하고 역시 이름 제대로 바꾸고 그다음 포맷은 PSD 형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참고 파일 빼고 두개 파일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끝이 났죠. 이제 문제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할 거예요. 파일에서 뉴 하신 다음에 JPG 크기 600에 400으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다가 눈금자 쉽게 보이게 하고요. 컨트롤 다운표에서 그리드도 보이게 하고요. 파일 저장해야죠. 파일에서 세이브 해제 한 다음에 포맷 PSD 형식으로 파일 문제 번호만 살짝 바꿔서 참고 파일로 임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번 조건부터 하도록 할게요. 배경 보면은 그라디언트 지정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첫 번째 그림 클릭해줘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프리셋 제일 첫 번째 거, 그리고 왼쪽 아래 첫 번째 입력된 색상 지정해주고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입력된 색상 값 OK 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첫 번째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되어 있고 오퍼시티 100%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1급-12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창 이렇게 띄워놓고요. 모두 선택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 컨트롤 V까지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 되어 있는 거를 루미노시티로 바꿔주시고요. 오파시티 값은 60%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터에서 노이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애드 노이즈 찾아서 노이즈 지정을 해주는데요. 요거 한 어마운트는 20 정도로 해주시고 유니폼 상태 모노크롬 체크는 없애주시고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 1급-13번 파일 불러올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주고 창 이렇게 띄워놓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고요. 컨트롤 T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살짝 기울여서 조절을 해주세요. 컨트롤 T 빠져나오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해주세요. 전경색 검정, 배경색 흰색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전경색에서 배경색 이거 선택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상태 100% 상태에서 이 하얀색 경계가 안 보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보이게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파일 1급 다시 14번 파일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는 이 나비 모양만 필요하거든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비만 천천히 드래그해서 나비만 선택되게 해주세요. 테두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여기 리파인 엣지에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0.1 그리고 컨트라스트 1그 밑에 3으로 된거1 바꾸고요. 그 다음에 패더 값은 0.1로 바꿔주세요.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창 닫고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 크기, 위치 바꿔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 빠져나오고요. 이제 FX 눌러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 주고 OK 눌러 주세요. 그러면 좀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파일 또 불러올 거예요. 1급 다시 15번 파일 불러와서요. 이번에도 역시 꽃만 필요하거든요. 다시 퀵 셀렉션 툴로 꽃 부분만 천천히 드래그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리파인 엣지 아까처럼 설정해 주시고 OK 한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 해주세요. 그리고 닫고요.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T로 역시 또 크기도 조절해 주고 맞춰줘야 되겠죠? 크기 조절 엔터키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배경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좀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레이어 원래 전에 있던 위치로 다시 꼭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요. 파일 또 하나 불러올게요. 1급 다시 16번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이 파일에서 보면은 꽃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오른쪽 꽃은 다른 거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왼쪽과 가운데 꽃만 선택을 하면 돼요. 이거는 펜툴 작업을 해야지 좀잘 되거든요. 펜툴로 여러분 작업을 해서 따주세요. 저처럼 아랫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큰거 하나 해서 두 개를 각각 패스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 선택 영역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이거는 이제 닫아 주시고요.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플립 호리존탈로 가로뒤집게 하고 크기 조절해 줘야 되겠죠? 크기 조절한 다음에 컨트롤 여기 썸네일 클릭해서 다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꽃에서 큰 꽃의 이 꽃잎 부분만 보라색 계열로 보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툴 여러 가지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교재에서처럼 저희는 폴리거널 라소 툴을 선택을 해서 위에 옵션 바에서는 위에서 네 번째 거 있죠? 교차 영역만 블록 설정해 주는 거 그거를 할수 있게 이걸로 클릭해서 이걸 맞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교차된 영역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꽃잎 이 부위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여기만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휴 값을 마이너스 45 정도로 옮기면은 색깔이 보라색 계열로 될 거예요. 이제 요거는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좀더잘 보이게 해주시고 1급 다시 16번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의 최상단 패널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종류를 바꿀게요.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고 스타일 없음 선택해 주고 색깔 지정된 걸로 입력을 해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 하나 해야 되는데요.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 주시고 스타일을 필로 엠보스라는 거 선택하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위치 크기 조정하여 하시고요. 다시 쉐이프 툴 옵션 바에서 종류를 다른 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없음 색상은 지정된 값 입력하고 OK 눌러 주시고요.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FX 눌러 주신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한 번만 더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이 밑에 모서리를 잡고 쭉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근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쭉 올려주시고요.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풀립 버티컬을 해주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엔터 키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정 안한 색상 값을 입력해주면 이런 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쉐이프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검은색으로 된거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 지정되어 있는데 스타일 없음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 이렇게 바꿔주세요. 크기와 위치까지 조절했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해서 지정해 주세요. 스타일은 필로 엠보스라는 거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나머지 3개도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배치가 끝났다면 제일 처음 만든 다이아몬드 모양 이 레이어 쪽에 커서를 놔두시고요. 마지막 한개 파일 남았죠? 1급 다시 17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좀 맞춰주시고 레이어 1과 쉐이프 3 여기 경계를 알트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도 이름 바꿔놓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 형태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했다면 엔터 키 눌러주시고요. 이제 21-17번 그림 파일에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지정할 거예요. 필터에서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펜으로 직접 그려야 되는 모양이 있죠?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모양 그리기 위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옵션 바에서 이 스타일이랑은 먼저 그리고 나서 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이큰 거부터 하나만 딱 그려보세요. 모양을 만들었다면 옵션 바에서 스타일 없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지시된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사각형 하나로 된 것만 선택했었죠? 바로 옆에 있는 거 Add to Shape Area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추가로 더 그릴 수 있거든요. 나머지 두 개도 마저 그려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쪽 거는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컨트롤 키 누르면 화살표 키로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었죠? 그럼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Alt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하기 표시가 보이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 놓고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플립 호리존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치 조금 더 이렇게 맞춰주세요. 컨트롤 T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시에 이거를 같이 움직여야 돼요.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또 이것만 선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뷰 메뉴에서 쇼 타겟 패스라는 거 요거 체크를 없애면은 다시 컨트롤 T 눌렀을 때 전체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크기는 살짝만 우선 줄여놓고요. 이거 색상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만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맞게 조절해 주세요. 이제 패턴 작업해야 되는데요. 파일에서 뉴 눌러주시고 50 곱하기 50으로 가로 세로 크기 지정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투명하게 해 주셔야죠. 트랜스페어런트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창 우선 이렇게 좀 키워 주시고요. 눈금자에서
이렇게 해서 25까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도 25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상태에서 모양을 바꿀게요. 네이처로 가서 여기 이꽃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색상은 지정된 값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Alt하고 Shift를 같이 누르고요. 가운데에서 쭉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Ctrl J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해 주고요. 레이어 패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준 다음에 색상을 변경을 해 주세요. 그 다음 꽃의 중심이 여기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요. Ctrl T를 해준 다음에 Ctrl T를 해주고 이거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꽃 중앙이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창을 좀 이렇게 키워주고 보면 좀 편하겠죠? 자, 엔터 해주시고 자, 무브 키로 하면 컨트롤 T 안 해도 되죠? 다시 Alt 키하고 컨트롤 키 같이 누르고 이거를 옆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도 이 모서리에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이두 개의 꽃 모양을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요. 이제 알트까지 같이 누르고 밑으로 쭉 드래그 해보세요. 알트하고 컨트롤 같이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옆에 레이어가 몇개 만들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 이거는 패턴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선택된 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에디트 디파인 패턴을 바로 해주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이면 여기서 디파인 패턴을 못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타겟 패스 요거 없애줘도 되고요. 빈 공간에서 방금처럼 똑같이 없어지게 한 다음에 하면 돼요.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꽃 모양이라고 하고 OK로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페인트 버킷 툴한 다음에 패턴에서 만들어진 거 등록됐나 확인하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우선 놔두고요. 이제 작업 중인 이미지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게요. 여기에서 뉴를 자, 이거 말고 이 밑에죠? 그러니까 쉐이프사라고 저써 있는 이거 이 레이어 여기에다가 커서를 놔두고요. 그다음에 빈 레이어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에디트 필한 다음에 패턴을 방금 만드는 거꽃 모양을 OK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작업은 이 에디트 메뉴에서 안 해도 되고요. 여기 페인트 버킷 툴 선택한 다음에 패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류를 선택하고 이빈 레이어에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패턴이 적용돼요. 어떤 거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패턴이 그려진 레이어는 오파시티 70%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체에 패턴 적용되면 안 되죠? 이 지금 밑에 거, 이 꽃잎, 이 잎사귀 모양과 방금 이 패턴, 이 레이어 1 사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적용이 된게 나타나죠. 이제 문자 입력할 건데요. 레이어가 밑에서 계속 생기니까 위에 또 다른 기존에 만들었던 게 쌓이고 있죠? 그냥 제일 위쪽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고 이 위에 문자들 나타나게 작업을 할게요.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첫 번째 거는 궁서라는 글꼴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궁서하고 비슷한 글꼴 있으면 다른 게 선택되죠. 자, 그리고 35포인트 입력해 주시고요. 색깔 지정해야죠. 클릭해서 색깔 입력해 주시고 이미지에서 클릭해서 글자 직접 입력하세요. 와프 텍스트 입력하는 거 없으니까 레이어 패널로 가서 바로 드롭 섀도우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해서 3픽셀 그리고 색깔 지정해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고 위치 무브 툴에서 위치 지정해 주세요. 두 번째 글자 다시 글자 우선 미리 바꾸면 안 되죠? 현재 여기 글자가 바뀌니까요. 그러면 밑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먼저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블록 설정해 주고 글자 도둠이라는 걸로 우선 글꼴 선택해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 17포인트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했죠? 글자 색깔 지시된 값으로 입력해주시고요. 여기는 와프 텍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와프 텍스트 클릭해주시고요. 스타일은 같은 모양으로 보여지는 여기서 셀 로어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크죠? 한30 정도로만 되도록 이걸 맞춰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이제 FX 지정을 드롭 섀도우를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 2픽셀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검정색 0으로 된 거죠. 설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다시 무브 툴로 위치 맞춰주죠. 다음으로 이 다이아몬드 글자에 들어갈 글자들인데요. 우선 여기서 전통 자수라는 글자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자, 우선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글꼴부터 지정해 주죠. 도둠의 글자는 15포인트. 그리고 색상 지정해야죠.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정확히 좀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있죠?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 2픽셀, 그리고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컨트롤 J로 하나씩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아래도 이동시키고요. 다시 컨트롤 J 위로 이동시켜서 글자들만 수정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글자네요. 자, 그러면 다시 텍스트에서 글자 도둠 글꼴 상태에서 우선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제일 밑에 쪽에 있죠? 클릭하고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위치는 살짝 이렇게 좀 맞춰 주시고 글꼴 15포인트 그대로죠? 그다음에 클릭해서 지정된 글자 색깔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죠. 스트로크부터 지정할까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획은 2픽셀,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필 타입 그라디언트 선택해주시고요. 앵글은 90도 각도 그 상태면 돼요.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OK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값 입력하고, OK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고요. OK 눌러주시고 위치 마무리 화살표 키나 마우스 키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Save As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파일도 이제 필요가 없네요. 이거 닫아주시고요. 자, 이 파일만 열어놓고 Save As에서 Format JPG 선택 그리고 제대로 된 이름으로 4번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로 가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고쳐주시고 스케일 스타일 요거 항상 체크 안 하고 했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파일 싸가진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애즈 하시고 이번엔 PSD 파일로 저장을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출해야 될거다 있나 확인해 보셔야죠. 두 개씩 이렇게 총 8개 파일 제출을 하면 돼요. 나머지 이 참고라는 파일은 다시 수정할 게 없다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어요.